음식은 오늘 차량 쌍용 이스타나 차량이고요. 사장님 이게 2001년식이야? 2001년식. 아, 2001년식 이스타나 차량이고 이 주행 거리는 몇만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이게 34만. 오, 34만. 34만 7천. 사장님께서는 예전에 서울 경기 총판에서 1년 전에 라파 승용차용 7개하고 플러스 접시를 택배로 받으시고 손수 장착을 하시고 효과를 보시다가 초반 굼뜬 현상이 좀 있어서 오늘 저희 대전 아니 충남 천안 총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어디 갑니까? 직진. 예, 계속 직진해 주세요. 일단 흡기에 하나 배기 하나 장착을 했고요. 일단 승차감이 얼마나 변했는지 운행을 해보고 다시 영상을 계속 찍겠습니다. 원래 제가 대전에 오픈하려고 했거든요. 그쪽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아래서부터 훑었는데 충북 옥천? 거기까지 다 훑었어요. 근데 마땅한 자리가 좀 없더라고요. 저희한테 맞는 자리가. 옥천 쪽으로는 좀 빈 공장이 많이 있을 건데. 근데 그 빈 공장이 보면은 이 허가 내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좀 틀리더라고요. 계속 올라오다가 다시 또 내려가다가 여기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좀 저희랑 맞고 해서 기존에 동영상에 계속 저희 대전 충청 총판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계속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게 돼서 유저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사장님 가다서다 하니까 그 굼뜬 현상을 많이 보시고요. 어차피 이게 아니 달라졌어. 아 달라졌어요? 지금 에어컨 켜고 네. 이렇게 둔턱 넘으면은 네. 이 지금 예를 들어서 RPM이 촥 내려갔잖아요. 예. 이 내려간데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당겨주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일단 사장님 여기 마우라가 지금 아까 전에 좀 눌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펴드렸는데 그것도 아까 머플러 누르는 것은 언덕길 가면은 네. 언덕길 올라가면 그 머플러가 달아요. 뒤쪽이 달아요. 왜냐면 제가 짐이 많이 실려 있는 상태라 이래요? 예, 오른쪽. 짐이 많이 실려서 달리는 차기 때문에. 아, 눌려갖고. 아, 그렇죠. 예. 하긴 이게 거의. 아, 뒤에 지금 이 언젠가 한번 뭐야, 저기. 거기다 뭐라 그래? 저 발부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차가 기어가 안 들어가가지고 내과 차를 보는데 내과 차에서 견인을 못해요. 아, 무거워갖고. 그래서 줄로 올리는 견인차 있죠? 네. 그게 왔는데 이제 고장이 났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못 올리더라고. 한 맥거리갖고 깡꿍 할 걸려서. 근데 어디서 차주한 다른 차를 올렸는데 이 차는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보면은 뭐 그런 우리 쪽이나 아니면 학원차 뭐 이렇게 물건 많이 실는 그런 걸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뒤에가 집이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계속 직진하면서 한번 밟아보시면 돼요. 사장님이 굼뜬 현상 때문에 왔는데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지금 철저히 맨 처음에 탄력 받을 때 에어컨을 켜고 가면은 네. 원래 CC가 작은 차기 때문에 힘을 쫙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언덕에서나 언덕 같은 데서나 전방에 미끄럼 지역인데 지금 그런 현상은 조금 없는 것 같고 전방에 커브 지역입니다. 담배 아 사장님이 일단은 이 차를 계속 모셨으니까 사장님이 한번 느껴보셔야 되고요. 당연하죠. 예. 뭐 저희 거는 뭐 언제든지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오시면은 그냥 한번 받아드리니까요. 그리고 지금 승용차용이 달렸잖아요. 네. 이것도 대형 차량용으로 바꾸면 또 느낌이 틀려져요. 그럼 몇 개나 더 바꿔야 돼? 내가 바꾼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능한데 이게 저 대용량 하나가 네. 지금 승용차용 한 두 개 용량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승용차용보다 더 싼 거죠. 그래서 요새는 대용량을 많이 하시고. 대용량 두 개만 다 차 갖고 갈까? 그러셔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 사장님이 느껴보시고 괜찮으시면은 전철 하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고속에서는 네. 지금 110이에요. 이 차가 이렇게 놀림도 없고 좋아요. 아니 승합차가 이렇게 밟으면 120 다 되는데 지금. 거의 성능이 좀 괜찮네. 그 전에 학원차들 보면 이렇게 안 나가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똑바로 받았네요. 에어컨도 이렇게 빵빵하게 뜨시고. 이게 힘 딸리고 그런 차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잠시 후 박수형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면 내가 계속 나 밑으로? 네. 내가 계속 이걸 타보니까 조금 우스갯말로 이제서 길이 난 것 같아요. 아. 아니 맨 처음에는 탱크였다니까. 근데 이게 쌍용차가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만원 타야 차가 길이 난다고. 차오지가 안 돼. 이제 이렇게 돌려서 다시 가시죠. 네, 다시 가면 되겠죠. 여기 이 고속주행도 할 수 있고 이 코스는 괜찮죠? 이게 뭐 좋네요. 오 차가 아 저희는 좌회전해서 갈 거니까요. 직진차 전방에 일로 올라가시죠. 언덕이랑 한번 느껴보시고 기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멀었거든요. 지금 걸걸걸걸이고 아니 뭐 걸걸은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악셀을 조금 더 밟아야 된다. 약 300m 아, 근데 안 그런 덜 밟아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 언덕길 올라갈 때 예. 저속을 만들었다가 다시 이게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네. 조금 뒤에서 뭐 땡기는 아 뒤땡김 느낌이 있고.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없네요. 일단 사장님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땀 흘린 보람이 있네요. 아이고 더운데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 그 대용량을 두 개를 더 채워갖고 예. 채우고 사실 내가 생각하고 오는 비용이 있으니까 예.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오픈 행사로 사장님 할인해 드리니까요. 네. 일단 가서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얘기하시고 두 개만 예 일단 지금은 뭐 앞에다 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앞에다 두 개만 더 두 개 달아보고 아유 어차피 계속 타야 되는 차니까 예. 안 타면 안 타는 것 같으면 이리저리 좀 에어컨 켜고 지금 뭐 120 다 됐어요. 이후로 수동 기어가 네. 2단으로 출발할 때 아니요 2단 스타트 안 해요 저는. 아 2단 스타트. 그러니까 그게 좋죠 그게. 그래서 지금 이걸 뒤에 또 믹시형도 네. 넥스턴으로 해요 개조를 해요. 아 원래 이 차가 갈라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말탄다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말타는 그런 건데 내가 지금 이걸 개조를 했어요. 그게 원래 그게 제치가 한 130-140만원 간답니다. 아 네. 이 쌍용에서도 조금 나쁜 놈들이 외국으로 수출 나갈 때는 그걸 채우고 그죠 좋은 놈을 네, 쏘고 우리 이제 국내는 그걸 크러치를 싱글로 채웠답니다. 이제 그걸 엑스턴으로 하려고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요. 이렇게 육성에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든지 뭐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뒤에다 이제 아재처럼 돼가지고 개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 할 때도 일단은 뭐 좋은 거 나쁜 걸 떠나갖고 사장님이 장착하셔갖고 네. 제가 이거 성원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것은 많이 좋아졌어요. 또 이제 내려갈 때 이렇게 이제 느끼가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초반 굼뜸이나 그런 게 잡히면은 네.
연비도 좀 나아져요. 왜냐면 이게 저속에서 연비를 많이 먹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왜냐면 저속에서는 힘을 쓰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고장 한번 타면. 아니면 한번 느껴보시면은. 그래서 이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에어컨을 이렇게 컨트롤을 시켰어요. 좋네요. 네. 여름에는 바람만 나오고 에어컨은 안 돌아가고. 아. 그 힘을. 그래서 자유잖아 지금. 아니 근데 제가 학원차 이거 이스타나도 몇 번 타보고 했는데 힘이 좀 많이 딸리던데 이건 그런 게 없네요. 원래 과속 방지턱입니다. 차에 비해서 이 차가 원래 cc가 작은 차예요. 옛날에는 이게 조금 이 차 무게에 이게 지금 한 2.5톤이 더 나와요. 그죠. 왠지 작은데 힘을 쓴다는 게. 그래서 저기 뭐 5등급 차량 뭐 말 나올 때 예. 그렇게 있었잖아요. 뭐 2.5 이, 총 무게 뭐 차량 무게 뭐 2.5 이상은 뭐 어쩌네 저쩌네 그게 예, 그 저감장치도 달고 예, 이 차가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죠. 무게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게 그리고 무게가 있으니까 짱짱하긴 한데 쌍용차가 저도 쌍용차니까 기름을 좀 많이 먹는다는 거 그건 있는데 사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그래도 리터당 저 10km는 못 가도 한 9km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다른 차도 그 정도는 가더란 말입니다. 아니 그 정도 못 갈걸요. 못 간다고요? 네. 이제 이게 보통 뭐 아니고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급한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km는 못 가고 한 9km 한 500 이상은 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장님이 차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저도 이거 뭐 학원차도 타보고 몇 번 타봤는데 그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쪽에서도 이랬거든요. 거기서 이래보면은 이 타보면은 차가 느낌이 찍히네요. 예. 이제 학원차들은 대부분 보면은 속력만 뛰기 때문에 시내 주행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예. 차들이 엄청 무겁죠 사실. 예, 차도 안 나가고. 네, 차가 무거운데 자, 그런 차에다 비하면은 이 차는 장거리를 많이 뛰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있겠지만 아 길이 많이 나왔나 봐요. 길 그러니까 운전사가 길내기 메인 것 같아요 차도. 네, 하긴 여자가 타면 좀 답답하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이제 차도 보면은 요즘 보면 뭐 저같이 이렇게 오래 탄 사람도 있었고 아이 한 3년 타고 폐차한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 많죠.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런데 여기로 올라가시네요. 네. 사장님 어쨌든 오늘 오픈 날인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좋게 느끼셨다니까 일단 기분이 좋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